보죠. 자, 18번 문제는요. 6월 모의고사에서 좀 내가 봤을 때 문장이 너무 짧아져서 좀 편안하게 봤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ACC Travel Agency. 에이전시는 대리점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행사라고 하자. 여행사. ACC Travel 여행사 고객님들께. 이거 주어고 아니야? 미안하다. 여행객에게. Have you ever wanted? 자, 여기 밑쪽으로 이제 have 플러스 pp 나왔으면은 얘가 의문문이 됐지? 그러면은 뭐뭐 한적 있니? 라고 우리 해석해 주죠. 뭐뭐 한적 있니? 경험을 묻는 거야. 여러분들은 have you ever wanted? 원했던 적 있습니까? 즐길 것을.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원한 적 있습니까? 즐기는 것을. 휴일을 즐기는 것을. in nature, 자연 속에서. 올해 여름은 is the best time, 최고의 시간입니다. 뭐할 시간? 투부 정사가요. 뒤에서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time, 시간을 꾸며주고 있죠. 뭐뭐 할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렇게 턴과 같이 쉬운 동사들은요,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존재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 turn into가 보이네요. A를 B에 넣다란 표현이니까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꿀 시간이에요. 됐죠? 리얼리티는 여긴 현실로. 자, 그래서 뭐뭐 할 시간 형용사정 용법이고, turn into 뭐뭐를 뭐뭐로 전환하다 또는 바꾸다, A를 B로 전환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네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는 좀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하다 또는 너의 꿈을 현실로 바꿀 시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그냥 영작해 보면은 to realize your dream 이렇게 써도 되겠지. 너의 꿈을 실현시키다. 아니면 two dreams come true. 됐지? 가볼게. 위, 우리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여행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행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를 위한. 자, 이 문장이 지금 굉장히 핵심이 되는 문장이야. 네가 그렇게 해본 적 있으니까, 상상해 본적 있으니까 현실로 바꾸고, 그거에 대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가지고 있어요. This travel package, 이 패키지는요, include 포함합니다. 특별한 여행을 포함하는데, 어디로의 여행? Lake Madison, as well as 네모 치자, as well as. 자, as well as는요, be as well as A가 되겠죠?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 또한 뭐 이런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우리 쓰면 not only A. 순서만 바꾸는 거죠. But also B. 이 정도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패키지는 포함하는데요. 특별한 여행을 포함합니다. 웨이크 메디슨으로의 여행을 포함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마사지나 그리고 메디테이션은 명상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하네요. 명상. 생소하죠? To help you relax. 뭐 하는 명상? 돕기 위한 돕는 명상. 누구를 도와줘요? 너를 편안하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가자. 너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러한 명상과 마사지.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보다는요, 이제 마사지나 그리고 명상을 꾸며주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으로 보자. 도와주는 명상과 마사지뿐만 아니라 메디슨 호수로의 특별한 여행도 포함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여행 패키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행 상품을요. 우리는 제공해 줍니다. 요가 레슨을 제공해 줘요. 그 레슨은, 자, 여기 가르쳐 지는 레슨이 되겠죠. By experienced instructor. 자, experience는 지금 보면은 경험이 많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ED가 붙었죠? 경험을 해왔잖아. 완료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PP 형태로 쓰니까 경험 있는. 또는 얘가요, 이런 의미를 쓸수 있어요. 능숙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같은 단어로 skilled라는 의미를 써도요,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능숙한 그러한 선생님에 의해 가르쳐지는 요가 수업도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 간다면, 자, 북 밑줄 긋고요. 이 북이 지금은 책 말고 동사로다가 예약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약하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예약하면,여러분들은요, will enjoy 즐길 겁니다. 모든 이것들을 즐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reasonable 밑줄 긋고 적을게요. reasonable 이유를 댈 수 있는 able의 형용사가 붙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합당한 합리적인 뭐 비슷한 표현으로 하면요 이 정도 한번 볼까? valid 타당한 이런 표현이야. 근데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발리드는요 타당한이란 뜻이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 타당한 가격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으니까 써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키지를 예약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행 상품 소개가 되게 있네요. We are sure. 우리는 확신합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확신하냐면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It, 이것은 will be 될 건데 unforgettable experience 경험이 될 건데요. 자, on에만 밑줄 긋게요. able에만 밑줄 긋고 forget은 있다고요. 잊을 수 있는 on이 붙었으니까 잊을 수 없는 접두어가 붙어 있죠. 잊을 수 없는 뭐가 될 겁니다. 여행이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를 위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면요. 우리는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될 겁니다. 어때서 행복할 거야? 받아서 행복할 겁니다. 해서 행복한 감정의 원인이죠. 나의 행복한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너에게 좀 더 많은 세부사항들을 줘서 그래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상품을 이제 홍보하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냥 이거는 간단하니까는 문법 문제 정도로만 볼게요. 뭐 문제 나오겠어요? 자, 위에서부터 조금 보면서 갈게. 나올까? 진짜. 일단 가볼게요. want to. want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 선생님, 왜 밑줄 걷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time.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명사는요, 뒤에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꾸며준다 그랬죠. to turn. 너를 도울 명상, 돕는 안사, 헬핑 쓰면 안 됩니다. 도울 명상에서 이렇게 쓰고, 헬프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릴렉싱 쓰면 틀립니다. 투 릴렉스까지는 되는데, 너를 편안하게 해주다, 요거까지는 되는데, 릴렉싱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오형식 구조로다가, 요것도 밑줄 나오겠죠? 가르쳐 지느니까 당연히 수동의 형태로 쓰는 거고, 자, 여기는요,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will을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틀린다. 조건절에서는요, will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will이 나와 있죠. 얘는 주절이니까. if가 있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우리들 알고 있는 거고요. 뭐 나올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 정도 찍었으면 뭐 됐죠. 자, 가볼게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쉬웠어요. 웜업. 자, 19번. 글쓴이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When I wake up, 내가 잠에서 깼을 때, 호텔 방에서 깼을 때, it was, 이것은 거의 자정이었었습니다. 자, 거의 자정이었다는 얘기는 아직 자정은 아닌데, 자정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I didn't see, 나는 못 봤어요. 나의 남편을 못 봤고, 또 딸도 못 봤습니다. 자, 여기 밑줄 그자. not인데 이 not에서 부정문에서의 또는요 노어를 쓰는 겁니다. 오월 쓰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부정문에서요 not이 있으면 오월을 쓸래 노어를 쓸래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도 못 봤고 또 딸도 못 봤다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노어를 써준 겁니다. I called them. 나는 그들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었어요. 그들의 핸드폰의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두고 갔나 보네요.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그들의 핸드폰이 울리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역시 얘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이제 뭐 ing 형태로 온 거 문법도 찍으면서 그냥 가보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갈게. 자, 4번 문장 여기만 밑줄 그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접속사가 없는 분사 구문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냥 습관이니까요. 뭐뭐 하면서 불안함을 느끼면서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불안함을 느낀 건 감정 상태가 변화된 거니까 수동으로 보자 그랬지? 불안함이 느껴져서, 느끼면서 나는 go outside, 밖으로 나갔고, and, 그리고 walk down, 걸어 내려갔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딸과 우리 남편을 were nowhere. 자, 여기 no에만 밑줄 긋는 거야. 있었다요? 없었다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to be found,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도 문법 문제 보이지? 발견한 거야, 발견되지 않은 거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가 되겠죠. 됐죠? When I decided, 내가 결심했을 때, 끊어주자. 뭐를 결심했냐면, 내가 should ask, 물어봐야 돼. 요청해야 돼. 그래서 ask는 밑줄 긋고, for 밑줄 긋고, ask for. 요청하다야. For help 나왔지?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다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내가 요청해야 된다라고, 내가 결심했을 때, 한 군중이, nearby, 근처에 있던 한 군중이, catch, 잡았습니다. 나의 관심을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catch attention. 관심을 사로잡다라는 표현입니다. 관심을 사로잡다. 그래서 나의 관심을, 내 주의를 군중이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다가갔습니다. 콤마 다음에 ing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 하면서 콤마 다음에 ing 나오면은 그리고 뭐뭐 했다. 나는 다가갔습니다. 바라면서 다가갔어요. 찾기를 바라면서 다가갔어요. 내 남편과 내 딸을요.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나는 봤습니다. 두 명의 친숙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됐지? 자, 지금요. 지금 분위기 심경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딸을 찾아야 되는데 딸을 못 찾았고 불안했었지? 하지만 여기서 친숙한 얼굴 봤었으니까 이제부터 요 밑에서부터는 이제 그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 좀 안심되겠죠. 나는 웃었습니다. 됐네. 콤마 다음에 ing 어떻게 해서 그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랬지? come, feel calm. 어떻게 느낀 거야? 아까 worried에서 답이 다 나오네. calm. 오호. 고요한이란 표현이고요. 진정된이란 표현이에요. 나는 웃었고, 그리고 뭐를 느꼈어요? 안도를 느끼면서 나는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의 딸이 saw me, 나를 봤고요. and, 그리고 called,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they, 그들은 아빠와 딸이 되겠죠? were watching, 보고 있었습니다. 마술쇼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나는 느꼈습니다. 내 모든 걱정들이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인데, 잠깐만. 나는 느꼈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이것을 느낀 거야. 내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건 뭐냐면, 호텔방에 없던 남편과 딸을 찾아서, 불안해서 찾으러 내려갔고, 전화도 안 받아서, 전화는 안 받은 게 아니라 전화를 놓고 갔지, 그지? 그래갖고서 내려갔는데, 마술쇼를 보고 있던 그, 우리 딸과 남편을 찾아서 안도하는 장면이니까,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릴리브드 안도하는 해갖고선 지금 답은 1번이 됐고요. 잠깐만. 자, 그러면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 찍어 볼까요? 요 색이 조금 약간 약한데. 문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가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 부분 not하고 nor로 요거 쓰는 거. 그리고 hold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는 ing 온 거. feel worried 내가 느꼈던 거는 감정 상태가 바뀌는 거니까는 PP 형태로 쓴다라는 거. 사로잡았다 나의 관심을 이거는 뭐 나오지 않겠고 그리고 내가 다가갔습니다 뭐뭐 하면서 호프도 쓰면 안 돼요 호핑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요 뭐늘 이게 ing PP는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스틴, 그때 내가 봤습니다. 그 엄마를 불렀어요. They were watching.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니까는 ing 진행의 의미로 썼으니까는 그냥 ing 온 거고, watched는요 목격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매직쇼 마술쇼를 보고 있었던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 진행 형태로 쓴 거고요.
나는 느꼈습니다. 펠이 지각동사니까요. 당연히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disappearing까지는 되겠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짜증나는 구간과 불안한 구간과 안도하는 구간까지 같이 보면 되고 이게 이제 문법 문제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체크만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20번 한번 보죠. 쉬네, 이제. 쉬네. 보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보여주냐면 사람들은 주어 표시해줄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후부터 가로 열자. 이런 사람들이야. 워크 일하는 사람들인데 아 일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가자. 일하는 그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캘린더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뭐를 가지고 있대요? 달력을 가지고 있대요. 원 하나는 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달력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를 쓰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원을 썼네요. 이걸 좋은 단어로 바꾸면 이걸 바꾸면 디아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가 만약에 이거라면 직장을 위한 게 하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거야. 자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인데 하나의 달력은 직장에서 쓰는 달력이고 하나의 캘린더는 누굴 위한 거야?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거야. 그걸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비록 이것은 자 이것은 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달력을 가지는 것 뭐 영어로 쓰면요 having two calendar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두 개의 달력을 가지는 것은 아마도 뭐뭐처럼 보여? 센서블하게 보일 거야. 자 센서블에 우리 밑줄 거 볼까요? 센서블하게 되면은 얘가 무슨 뜻이지? 현명한 분별력 있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누구냐면은 sensitive 얘는 형용사로다가 민감한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sensible 쓸래, sensitive 쓸래라고 해갖고 니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문맥적으로 현명한, 똑똑한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다시 이것은 비록 똑똑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더라도 끊어주자. Having two separate calendar 가지는 것은 어? 방금 쓴 게 여기 있었네. 두 개의 분리된 캘린더를 가지는 것은 뭐를 위해서? 직장과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가지는 것은 아직까지 동사 안 나왔는데 동사가 이거죠. Can read to 초래할 수 있습니다. 됐죠? 뭐를 초래해요? Distraction을요. 자 여기도 위쪽 어놓고 Distraction이 무슨 뜻이지? 주의 산만. 얘가 뭐라고?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나왔지? 좋은 거란 얘기야? 나쁜 거란 얘기야? 나쁜 거란 얘기죠. 네. To 체크하기 위해서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something is lost 아 무언가가 is missing 놓쳤는지 놓쳐지 않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will find 발견하게 될 건데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 자신이 어떤 자신이냐? 체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역시 이 find가요 ing 분사 현재 분사가 오는 5형식 동사였던 거예요. 너의 to do list 너의 to do list는 뭘 얘기하는 거지? 해야 할 목록들이 되겠지? 너의 해야 할 목록들에서 to do list를요 뭐뭐 해야 할 목록들에서 형용사처럼 보지 말고 얘를 그냥 고유 명사로 보세요. to do list 할 일 목록 뭐 이렇게 가야 되나? multiple times 여러 번 이런 건 이제 한 번에 가자. 여러 번 해야 할 그 리스트들을 체크하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여줄게. 이때 missing은요 lost예요. lost는 pp 형태로 쓰지만 missing은 능동의 형태로 씁니다. 그치? 그럼 봐봐. 어떤 것이 놓쳐졌다면 라고 하면은 니네들은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보는 거야? 수동 형태로 보여지겠죠. 어떤 것이 놓친 거니까.
그러니까 로스트를 쓰면은 뭐 맞게 느껴지는데 미싱을 쓰면은 괜히 이게 이상하게 나만 그런지 모르는데 나는 맨날 이게 이것 때문에 어 한 번 더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미싱은 능동을 쓰면 로스트만 PPP로 씁니다. 알겠죠? 네가 뭔가가 놓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알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너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것을 체킹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될 거야. 너의 투두 리스트들을요 여러 번 하고는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한 번에 보는 거야, 여러 번 보고 있는 거야. 여러 번 보고 있지. 대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대신에 조직해라. 됐죠? 오르가니즈 하면요 동사로다가 조직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정리하다의 의미도 있으니까 조직하다, 정리하다, 정리하세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Arrange. Arrange 하게 되면 얘도 이제 조직하다, 정리하다라는 표현인데 너의 모든 임무들을 너의 임무들 모두를 정리하세요. In one place. 이게 핵심적인 단어지. 이게 주제문이잖아. 주제문 나왔지. 한 곳에다가 너의 해야 할 목록들, 그러니까는 투두 리스트를 한 곳에다가 정리해라. It doesn't matter.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use digital,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든 페이퍼 미디어를 사용하든, 이때 미디어는 매개체 정도로 보자. 매체. 네가 디지털 매체든 아니면 종이로 된 매체든 이것을 사용하든 사용하든지 않든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It is okay. 괜찮아. 그래서 it is okay는요 it은 가짜 주어가 될 테고 to 이하가 뭐가 될 거야? 진짜 주어가 되니까 뭐가 괜찮은 거야? 여기서 봐봐봐. 유지하는데 너의 전문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래서 전문적인 보다는 직업적인이 낫겠다. 프로페셔널은요 너의 직업적인 전문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임무들을 유지하는데 한 장소에 유지해. 여기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 이번에는 keep 다음에 뒤에 in이 나왔지. 여기에다가 유지해. 오케이? 한 장소에 유지해. 결국은 이 부분이 또 핵심적이네. 괜찮은 거야. this, 이것은,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어디다 하는 거야? keep to do list.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서 to do list들을 in one place, 한 장소에다가 두는 것은 will give, 줄 겁니다. 너에게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줄 거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어떤 시간이 어떻게 시간이 나눠지는지. 워크랑 홈에서, 아 직장과 집 사이에서 그 시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너에게 줄 겁니다. This,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한 곳의 장소에 유지하는 것은 will allow, 허락해 줄 건데, allow 딱 보자마자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이니까 투부정사 나올 거 확인해 줬죠? 갈게. 이것은 허락해 줄 건데 너로 하여금 네가 make, 만들도록 해줄 거야. informed decision을요. 자, informed decision은요 여기 밑줄 긋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informed decision 밑줄 위에다 적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보에 입각한 decision이 결정. 한 번에 외워버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어떤 임무들이, 얘는요 의문사예요. 어떤 선택 의문사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임무들이, 여기까지가 의문사 그리고 면서 어떤 임무들이, 의문사 주어 그리고 동사 이렇게 가자. 어떤 임무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허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와서 너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두 개를 하면 산만할 수 있으니까 한 곳에 몰아둬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 곳에 몰아두고 정리해라. 해야 할 일을 정리해라. 뭐 이런 표현이 됐죠. 그래서 주장한 거라서 답은요 업무와 개인 용무 태스크들을 한 곳에 정리해라가 답이 이제 5번이었던 건데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법 문제가 눈으로 많이 띄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거를 불투명도를 이렇게 allow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오케이. 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형태고요. 이때 위치를 해석할 때는요, 어떤 해갖고 선택 의문사, 어떤으로 해석해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자, 어떻게 시간이 나누고 있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는지를 이렇게 해석했으니까는 수동의 형태, PP 온 거.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걸왜 체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자, keep 됐고, it doesn't matter if. if는요, 외도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거. 뭐뭐인지 아닌지니까요, 외도로 바꿔 쓸수 있어요. 두 번째, 대신에 뭐뭐해라, 너를 한 장소에. 자, 그 다음 거, 요거, missed 나오면 틀린 거라 그랬어요. 미스드는 틀린 거야. 알겠죠? 미싱이고 로스트라 그랬어요. 루징은 안 되겠죠, 당연히. 자, 파인드에 밑줄 거. 선생님 몇 형식이라 했어? 5형식에 투부정서 형태가 아니라 뭐 쓴다? ing 쓰는 거. 투체크 쓰면요, 의미적으로 달라져. 아예 틀려지는 겁니다. 아예 틀려져요. 투체크 쓰면 틀려요. ing. 체크하고 있는 자신이잖아. 체크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행동이 있었으니까 ing 쓰는 거야. 투부정 쓰면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 했잖아요. 센서블은 단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센스티브랑 바꿔 쓰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는 됐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having이 주어기 때문에 read to 못 쓴거 이거 상관없고요. 요거 who work은 상관없는데 people이 주어니까 has가 아니라 뭐가 온 거야? have가 왔죠. has 쓰면 틀린 거죠. 요렇게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도요, 그냥 평범했어요. 자, 21번 볼게요. Become unfaith ambassador. 자, ambassador 많이 들어봤지, 그지? ambassador가 뭐냐면 대사란 표현이야, 대사. unfaith는요, 돈을 받지 않은 대사니까, 야, 이거는 그냥, 에이씨. 쉽네요. 유추 가능하다. 왜? Do you care? 너는 관심 갖니? 신경 쓰니? 그래서요, care는요, 관심 갖다란 표현이야. 관심 갖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산다라박인지 박봄인지 I don't care 했잖아. 네가 누구를 만나든 딴 여자를 만나든 I don't care. 나는 관심 안 가져. 신경 안 써. 해서 신경 쓰다란 표현이야. 너왜 관심 갖니? 너왜 신경 써? 어떻게 그 고객이 반응하는지를 의주동 간접 의문의 형태지만 그냥 한 번에 우리 해석할 수 있으니까는 목적으로 쓰인 것만 보자. 너는 왜 어떻게 그 고객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니? 뭐에 대한? 여기는 뭐뭐의 대안으로 해석해 주자. 뭐뭐의 대안 to 구입에 대한. 어떤 구매품에 대한 반응을 왜너 신경 쓰고 있어? 좋은 질문입니다.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한 거야. 좋은 질문이네. 지가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그게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요, 이 물음표 안에는 주제문이 숨어 있다라고 보면 돼. 가볼게. by ing,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우리 많이 봤던 거지. 뭐뭐 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Post purchase behavior. 자, post가요, 이렇게 접두어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후에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후에. 그래서, after의 의미가,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매 이후에 그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구매 이후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likelihood는요,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가능성. 뭐의 가능성? of whether 이거에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아까 if나 where도 뭐뭐인지 아닌지였잖아. 그 구매자가 will repurchase. 여기 또 re에도 밑줄 그자. 다시라는 표현이죠. 다시 구매니까는 재구매할지 또는 안 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을 and 그리고 whether she will keep it or return it. 이것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되돌려줄지. 그러니까 되돌려주다는 뭐 환불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return은요, refund 정도 적자. refund. 그러면은 환불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자, 그러면
자, 오, 얘는 아니야. Return refund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 여러분들은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영향과 가능성을, 영향도 이해하고요, 가능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바이어가요 다시 그 상품을 재구매할지 또는 안 할지에 대한 가능성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환불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고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한 디터민 결정할 겁니다. 끊어주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죠. 그 구매자가 will encourage. encourage는요 몇 형식 동사를 써 선생님이? 그렇지, 5형식이야. 당연히 그 뒤에 뭐가 나올 거야? 투부 정사가 나올 거야. 이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장려할 건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하도록 격려할지 안 할지도 너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정하다 보면은 알아내다라고 해서 위에 얘기했었던 understand의 의미랑 굉장히 비슷한 문맥적인 의미가 생기게 되겠네. 그래서 너는 알아내게 될 거나 find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너는 또한 알게 될 겁니다. 결정하다라고만 해석하지 말고요. 알게 될 겁니다. 그 바이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매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할지 안 할지를요 너는 알게 될 겁니다. 그 상품을요, 너로부터의 상품을요. 이해됐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됐었으면 오케이. satisfied. 자, ed에만 밑줄 그어볼까요? ed 그러니까는 만족한, 만족돼, 만족한. 그 그냥 수동의 형태로 온 거야. 만족한 고객은 can become 될 겁니다. 끊어주세요. 뭐가 될 거야? unpaid ambassador. 돈을 받는, 돈을 받지 않는, 돈을 받지 않는 해서 무보수의 엠버세더가 될 겁니다. 엠버세더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사라 그랬지. 너의 사업에 대한 무보수의 대사가 될 겁니다. 돈을 받지 않는.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에다가 내묻혀. 그 바이어는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뭐야? 내모치고 싶었는데 왜 안 지워질까? 뭐 하여간 네모야. 이만큼. 이만큼이 바로 무보수의 대사 가는 일이지. 얘가 하는 일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가볼게. 너의 사업을 위한 무보수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콤마 있고 써 있으면은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수의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고객의 만족은 왜 이렇게 됐어? 고객의 만족은 should be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냐? 있어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얘 있다라고 했겠지? 뒤에 뭐가 나오니까? 온이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꼭대기 있어야 돼. 너의 투두 리스트에 네가 해야 할 일 중에 최고의 꼭대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장에서는요 지금 주제문이 나와버린 거야. 얘가 주제문입니다. 얘가 주제문이에요. 만족한 고객들은 무보수의 대사가 될 거야. 너의 사업에 대한. 그래서 고객들의 만족이 시둡이 있어야 되는데 너의 해야 할 일들의 맨 꼭대기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tend to believe,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견을요. 누구의 의견?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은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입소문. 오, 좋았어. 바이럴, 영어로는 막 이거 R이 빠졌네. 선생님 개떡같이 적어도 얘네들은 찰떡같이 적을 수 있지? 야, 없어져. 이런 걸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공부할 때는
이 정도는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공부한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social proof. 사회적 증거라 그래. 그래서 니네들이 어떤 행동하고 물건을 살 때, 좋아 보이니까 사는 거지. 남들이 쓰니까 사는 거지. 이런 게 발고 보인가? social proof. 아, 가볼게요. 이런 걸 사회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사람들은 소재가 중요해서 한 거야. 사람들은 트러스트 믿어요. 친구들을 믿습니다. Over advertisement. 자, 이때 5번은요. 뭐뭐보다 더라는, 뭐뭐를 능가해서 라는 전치사로 보면 돼요. 광고들. Any day. 어떤 날에 광고들보다도 이렇게 한 거야. 언제든지 늘 광고보다도 친구들을 더 믿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advertisement 광고가 are paid 돈을 주는 거야, 돈을 받는 거야? 돈을 받는 거야. 뭐뭐 하도록 돈을 뭐뭐 하기 위해서 말하도록 돈을 받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좋은 쪽만을요. 장점만을요. And 그리고 that they are used 그들은요. 잠깐만. 여기 또 나왔네. 요거는 체크하고 가자. 이따 까먹었으니까. 이렇게 used to 구문이 있는데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요 이때 명사가 나왔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하자 ing가 나왔을 때랑 명사 동명사가 되겠죠 be used 해서 to 나오고 동사 나올 때랑 의미가 달라져 얘는요 여기에서 의미가 끊겨 얘는 여기가 하나의 수구가 되는 거야 얘는 익숙하다야 이 친구는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그래서 여기엔 지금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들은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지.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퍼시에이딩이 나오면 틀리겠지. 그들을 뭐뭐 하도록 구입하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준이야. 퍼시에이드가 설득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로 다가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 5형식 구조가 되는 거야. 아까 인코러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 보고 뭐하도록 구입하도록 설득합니다. 격려합니다. 장려합니다. 그 상품과 서비스를요. 됐지? 자 그러면 됐고요. 문법이 자꾸 보이네요. By continually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뭐 감시하고 찾아봄으로써 너의 고객들의 만족을 고민하여 after sale 판 이후에 그러니까 판매를 한 이후에 고객의 만족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해부 가지게 되는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능력?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들에서 말. 월드 오브 마우스는 그 뭐가 될까? 월드 오브 마우스는 입소문. 어, 이게 입소문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입소문에 광고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광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소문 광고를 피하는 건 누구야? 고객이야, 사장이야? 사장이지. 사장은 그 입소문을 피할 수 있는 거지.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놨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보수의 엠버서더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이득 없이 그 사람에게 뭐 한다는 얘기야? 소문을 내준다는 얘기,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요, 이 persuade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recommend가 되겠죠. persuad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recommend가 되겠죠. recommend. 자, 일단 문법 문제부터 볼게요. 문법 문제. 위에서 문법 문제를 선생님이 계속해서 보면서 내려왔거든요. 자, 일단 의, 주, 동의 형태인데 지금 의, 주, 동의 형태 간접 의문문 선생님이 밑줄 근 의도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You can understand yourself like you do by win 됐고요. 여기도 조금 그러네. 오케이. 자, 밑에 거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that을 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that은 뭐뭐한 것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살지 안 살지를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선택이 들어가 돼서 whether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 또 월드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인커러지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투부 정사 형태로 썼지. 인커러지 대신에 우리 뭐 쓸 수 있어? 리코멘드 쓸 수 있고 아까처럼 뭐도 쓸 수 있는 거야? 펄슈에이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문맥적에서는 비슷할 테니까요. 세 번째 satisfied의 동그라미 만족한 고객은 됩니다. 그래서 만족한 고객은 ing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어디요? 만족한 고객은 5번 문장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꾸며주는 건 알았지. 문제는 노우에 s 붙이진 않겠죠. 이건 뭐 쉽지.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니까 필요 없고. 뭐뭐 보다라는 의미로 쓸 때 우리 오버를 씁니다. 그치? 댄을 안 썼어도 비교급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오버가요. 그리고 노우 대세 네모, 그 다음에 엔드 대세 네모. 하나 얘기해주면 얘는 생략 가능이야. 똑같은 대시지만 얘 앞에 있는 대신요 생략 가능하지만 뒤에 있는 거는요 생략 불가입니다. 앞에서는 저기 생략되면 뒤에서는 생략 안 돼요. 병렬 구조. 그리고 유주도 다음에 우리 동사 원형 온 거 확인해 줘야 되죠. 뭐뭐 하기 위해니까. 만약에 여기에 퍼슈 에이딩 오면요 설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가 돼 버려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리고 퍼시에이드 5형식 동사니까는 여기도 붙여 있어.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지금 8번 문장에서는 맞네요. by ing 됐고요. 뭐뭐 하는 능력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선생님이 봤었을 때 항상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얼소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들어있으면 얼소가 들어가면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온다? 삽입 문제로 많이 나온다. 또한이니까는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글의 흐름상 삽입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글의 제목은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한 고객들은 자발적인 홍보 대사가 된다 그런 의미였었죠. 자, 22번 갑니다. 자, 22번 볼게요. 이 지문은요, 소재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 약속은? 뭐의 약속?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은. 네? 자, 컴퓨터화된 그 사회의 약속은, can be, 사회의 약속은,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BPP니까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는,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헐드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가 듣고 있는, 듣기로는 컴퓨터완 사회 약속은 얘가 주어가 되겠죠. was 뭐뭐입니다. 끊어주세요. 대디합니다. 그래서 콤마 콤마는 얘가 동격이든 꾸며주는 관계대면서 저리든 뭐가 있든 간에 그냥 삽입이니까 주어 동사 사이 위치하는 거 확인해 줄게요.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컴퓨터완 사회의 약속은 바로 뭐뭐입니다. It, 이것이, would pass, 뭐뭐 할 겁니다? 자, pass, 전해줄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요거 한 번에 그냥 봐버리자. pass to, 누구누구에게 건네주다. to가 있으니까. 누구누구에게 건네주다. 이것은 그 기계에게 건네줄 거야. 그러면 기계에게 건네주는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멋멋이 되겠죠? 여기가 집중 목적어 부분이 되겠네. 멋멋을 해요? 그 반복적인 이거 뭐야? Dreadjury of work? Dreadjury라는 단어만 외우면 되겠네. 여기에서는 Dreadjury가요 고된 일이래요. 고된 일. 고된 일.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일에 그 반복적인 고된 일의 그 모드를 기계에게 넘겨줄 거라. 줄 겁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줄 거예요. 라고 들었고요. 콤마 동그라미. ing 또 나왔어. 그 선생님 어떻게 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했다가 되겠지? 뭐뭐 하면서? 허락하면서. 올라오는 결국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이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지. 확인해 줬으면 갈게요. 허락하는데 우리 인간들을 뭐하도록 구입하도록 추구하도록 더 높은 목표와 그리고 또 뭐뭐하도록 여기 또 나왔네.
to have, 가지도록. 뭐를 가져요? 더 많은 레저 타임을 가지도록 허락하면서, 그 반복적인 고된 일들을 그 기계에게 건네줄 거라고, 우리가 듣기로는. 다시,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이 바로 뭐였었냐면, 이게 컴퓨터화된 사회는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기계에게 뭘 주냐면요, 반복적인 고된 일을 줄 거라고 했어. 줄 거라는 약속을 했어요. 뭐뭐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레저 타임들, 여가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고된 일들을 걔네들한테 줄 거라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didn't work out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work out은 일하다, 작동하다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것만 해석하면 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안 됐다는 얘기야. 어떤 거야? 기계에게 고된 일을, 반복적인 일을 다 준고, 그리고 인간에게 더 높은 목표와 그리고 여가 활동을 줄 거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안 되겠, 약속을 못 지켰다는 얘기가 되겠지? 더 많은 시간 대신에 우리들 대부분은 have, 가지는데요, 더 적은 뭐를 가진 거야? 타임을 가집니다. 근데 그 타임이 반복적이니까 지금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 대신에 우리들 대부분은 가지는데 더 적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회사들은 large, 크고, 그리고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하자, 크고 작은 회사들은 have offload,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have offload를요 그냥 한 번에 해석을 했네요. have offload가 떠넘기다라는 표현이래요. 떠넘기다. 일들을, have offload, 일들을 떠넘겼습니다. 어디에 떠넘겼어요? 그 백, 컨슈머의, 그 고객들의, 어디에, 소비자들의 등에 떠넘겼습니다. 자, 여기 일단 밑줄 거놓고 갈게요. 끼원, 아, 그, 이게 함축적 의미 추론이나 아니면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추론 문제로다가 함축적 의미 추론이든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회사들은요, have, offload, 자, have offload가 떠넘기다야. 일을 떠넘겼는데 어디에 떠넘겼어요? 그 소비자들의 등에 일을 떠넘겼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 이거지. 그치. 그 밑에 나올 테니까요. 띵에 S가 붙으면 선생님 뭐라 했어요? 상황들이라고 하라 그랬죠? 상황들은 가로 열자. 어떤 상황들? Then used to. 어, 잠깐만. 여긴 비동사 지금 있어 없어? 비동사 없지? 네. 비동사가 없으면은 뭐뭐 하곤 했다가 되는 거야.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아니다가 되겠지. To be done. For us. 우리를 위해서 행해졌던, 과거에 행해졌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valued added service of working. 아, 자, value, 가치가 추가되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린 뭐라면요, 부가가치라 그래. 부가가치, 일에 그 부가가치 서비스에, 그냥 부가가치라 하자. 그러니까 회사에게, working with는요, 지금 이거는 이거 딜리드 정도로 보면 돼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래요. working with는 딜리드. 회사와 함께 일했던 이게 아니라, 그 회사가, 회사를 다뤘던, 회사에게 맡겼던 이러한 부가가치 서비스의 부분으로서, 이렇게 하자. 부분으로서 우리는 이제 expect, 기대하는 거야, 기대되어지는 거야? 기대되어집니다. 뭐뭐 하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도록. 뭐를 하도록? 요거를 하도록. 오, 오케이. 아, 가보자. 어, 그래서 아까 지금 선생님 잠깐 멈춰서 설명해 준 것처럼, 뭐뭐 하도록이니까는 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로 간 거야. 얘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였던 거야. 얘가 원래는 여기, 요렇게 있었던 거야. 그럼 해석해 보면, 우리는 이제 기대되어지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뭐뭐를 하도록?
그것들을 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도록. 그것들은 과거에는, 여기에 유지트 과거 들어가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를 위해서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회사가 부가가치의 어떤 일환으로서 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스스로가 어떤 것들인지 보자. 에어 트래블. 에어 트래블이 뭐지? 비행기 경우에서, 이때 위드는 뭐뭐의 경우로 보자. 비행기 여행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제 기대되어집니다. 뭐 할 거야? 완성할 것을 기대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만의 예약을요. 엔드, 그리고 우리의 체크인을요. 그리고 직업들인데, 그 일들인데, 어떤 일들? Used to be done by airline employee. 아, 항공사의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여행 에이전트는 이제 대행사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행의 대리점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과거에는 행해졌던 이러한 일들, 체크인들, 예약들을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을 기대되어집니다. 이 문장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expect가 기대하다라는 표현이지. 여기 봐봐. 그러면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기대하다라는 표현이라서 5형식 구조였던 건데, 이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be expected가 되겠죠. 그럼 목적어가 어디로 갈 거야? 문장의 앞에 주어로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얘는요, 5형식 구조가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지금처럼 5형식 구조가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to do는 그냥 있는 거잖아. 동사만 바뀌었잖아. 그러면 얘는요, 그냥 해석은 살아있는 거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다. 5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면 뭐로 해석하라고? 뭐뭐 하도록.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우리는 기대되어지는데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거지. 완수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이때 complete 완성하다 뜻이 있지만 스스로 끝내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끝내도록 해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finish 정도로 봐도 돼요. 우리의 일도 예약을 끝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거.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선생님이 쓰는 표현인데, 지금 선생님이 used to를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지. 하지만 수능에서는요, 지금은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니네만 알고 있으세요. 이 used to가 나온 순간 현재와 과거의 시간상의 대조가 나타나는 거야. 현재와 과거의 시간상의 대조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곤 했던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은 얘네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겠지. 이게 한 번에 보이잖아. 밑에 거 봐봐봐. 그 일들을 에어라인 인프로이나 트래블 에이전트가 했던 그 일들을 걔네들이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지. 시간상의 대조가 보여요? 그러면 됐습니다. 가볼게. At the grocery store에서, 두 번째 예시가 나오네. Grocery store에서 우리는 또 기대되어집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해석할 거야?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뭐뭐 하도록. 되게 중요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가방, 백은 싸도록이지. 싸도록. 우리 자신만의 글로셔리들. 그러니까 식료품들을 우리가 백, 가방에 넣도록 포장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And, 그리고 몇몇 슈퍼마켓은요, scan our own purchase. 우리가 구입한 것들을 뭐 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거야? 스캔하도록 기대되어지기도 합니다. 됐지? 그러니까 컴퓨터만 사회에서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소비자가 하고 있지.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좀 해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야. 뭐냐면 이렇게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투부정사 뒤에 나오는 걸 니네들이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해석을 조금 빠르게 해주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는 거 잘 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5형식 동사, 5형식 동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지 좀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자, 그러면 문법 문제를 한번, 제목은 뭐야? 컴퓨터 대한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시간이 많아지고 반복적인 일들을 더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여기서 봐봐. 누구의 등으로 왔다라는 얘기였었어? 소비자의 등으로다가 offloaded work.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런 반복적인 고된 일들이 누구한테 왔다? 소비자에게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빈칸 추론 문제로다가 나오면 딱 좋습니다. 좀 약간 쉬운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빈칸처럼 문제 내면 딱 좋아요. 선생님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컴퓨터는 사회에서 2D 동그라미처럼 컴퓨터화된 사회니까요, 수동이냐 능동이냐, 우리가 듣기로는 하는 거야, 말하기 아니야. 그래서 BPP니까는 수동 엔트인데 헐드로 바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어가 조금 멀리 있지만요, 프라미스가 주어기 때문에, 프라미스가 주어기 때문에 워즈 쓴 거 확인해 주고요. 언어는 5형식 동사니까는 목적어 나오고 투부 정사 형태 나온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저는 뭐 써서 have less. 자, less 요거 잘 해석해야지. 레스 형용사로 끝날 순 없잖아. 상식적으로 얘 형용사잖아. 그럼 명사가 있었는데 그 명사는 어떻게 됐어? 반복적인 거니까는 생략이 됐지. 됐지. 그리고 이것도 봐야 돼. 우리는 생략 구문으로만 보지만 영어에서 생략이 됐다는 얘기는 단어가 반복된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이 부분을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장도요. 그러니까 주제 요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지. 주제문을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 요지로는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졌네. 아하, 시계를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방금. 자, 5번 문장에 별표친 이유는 뭐 때문이지? 두의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갔지. 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라 했어요. 도치는 아닙니다. 문장의 어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요, 아니야, 이거 서술형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까다롭긴 해, 까다롭진 않아요. 아까 했듯이 이스펙트가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된 거라서 투부 정사 쓰는 거. 자, 유즈도트가 나오면 과거 정사. 문법 문제보다는 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조금 그렇고요. 오케이. 이거는요, 3번 삽입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문제 또는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예시까지 나왔지만 이거를 이렇게 묶어줘 갖고서는 AB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밑에 있는 6번, 7번은 예시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도 안 되긴 하겠다. 뭐 이렇게 순서 맞추기까지만 보죠, 뭐. 그래서 컴퓨터 사회에서 소비자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였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